안녕하세요. 반려식물을 사랑하는 가드너 이미랑입니다. 저는 뮤지션이기도 하고요. 작가이기도 한데요. 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에서 반려식물에 관련된 글을 연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처음으로 반려식물을 키우시는 초보 가드너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려식물을 잘 키우고 싶으신 중수 가드너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꿀팁 먼저 공유해 드릴게요. 중수 가드너들을 위한 꿀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을철 식물관리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습도입니다. 가을에는 고사리류나 아니면 열대식물들이 습도가 너무 부족해서 이파리가 굉장히 못 나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습기를 꺼내신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좀 잘 닫아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습도를 가둬주시면 식물들의 이파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철 반려식물 관리 팁 그 두 번째는 바로 영양이에요. 비료를 주시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름에 비료를 좀 쉬셨더라도 이제 가을에는 거의 모든 식물들이 생장기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비료를 많이 주셔서 식물들을 건강하게 도와주시면 겨울을 잘 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비료 아니면 유기비료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나누면 알비료도 있고요. 액체비료도 있고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그런 생활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비료들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료를 많이 주셔서 식물들이 건강해지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철 반려식물 관리 팁 그 세 번째는 분갈인데요. 더 정확히는 흙갈이라고 해줄 수도 있는데요. 여름에 식물들이 흙에서 영양을 많이 끌어다 썼기 때문에 가을에 새 흙으로 갈아주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수 가드너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작가님이 질문을 뽑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여기서 뽑으면 되는 거죠? 네. 중수 가드너들의 첫 질문이니까요. 저는 첫 줄에서 초록색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리님의 질문이네요. 화분 관련 사연을 주셨어요. 토분 중에서 좋은 토분이랑 나쁜 토분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또 곰팡이가 쓴 거 그리고 백화 현상이 나는 거 뭐 토분이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요. 좋은 토분, 나쁜 토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을 더 잘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토분이 있고 그리고 물을 조금 더 오래 머금고 있는 토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물을 줘도 물을 준 티가 잘 안 나는 토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토분들 같은 경우는 토분보다는 그냥 약간 독이 화분의 그 범주에 속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토분이 기본적으로 물이나 양분이나 바람을 잘 왔다 갔다 하는 화분들이니까요. 백화현상 뭐 아니면 이끼 이런 현상들이 토분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저는 많이 닦아주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약간 빈티지 토분 같기도 하고 뭔가 이끼 이런 게 낀 그런 초록색 예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나만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근데 흰 곰팡이 같은 건 만져보시면 굉장히 미끌미끌한 그런 기분 좋지 않은 질감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좀 과산화수소 같은 거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줄에서 손재현님의 질문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화분은 너무 커도 안 좋다던데 화분 크기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 걸까요? 를 궁금해 하셨네요. 그리고 화분이랑 흙은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지도 궁금해 하고 계시고요. 행잉 화분에 식물들은 어떻게 갈아줘야 되는지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 화분 크기 같은 경우는요. 내가 식재할 그 식물이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 식물인지 그리고 뿌리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 식물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식물이 100%라고 치면 120% 정도 써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얘네가 좀 굉장히 빨리 크는 식물들이다 할 때는 150% 정도까지 써주셔도 되고요. 토분에 그렇게 포슬포슬하게 백화현상이나 이런 거 생기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분이랑 흙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아무래도 갈아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화분을 주기적으로 갈아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흙 같은 경우는 뭐 한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주기로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흙갈이라고 하는데요. 분을 더 크게 키우지 않으시더라도 흙은 영양이 있는 흙으로 갈아주시는 게 좋겠죠.
이수경님의 질문을 한번. 예전에 사시던 집에서는 평생 뿌리파리를 보신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집에서는 자꾸 뿌리파리가 생긴다고 박멸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는데요. 예전 집보다 지금 집이 혹시 해가 조금 덜 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가 좀 덜 들어서 당연히 식물의 뿌리가 조금 더 습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뿌리파리가 자꾸자꾸 번식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뿌리파리라는 그 해충들이잖아요. 이 벌레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습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알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좀 뿌리를 건조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뭐 혹시 친환경 약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사용하시면 더 빨리 박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라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의 유은비님 질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비님 해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잘 크던 아이들도 해충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하고 유유 하셨어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네, 원하시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굉장히 가드너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드너들을 보면 가장 깨끗하고 예쁘게 키우는 가드너는 조금 독성이 있는 농약을 쓰시는 가드너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참고로 저는 좀 독성이 있는 농약은 쓰지 않고 온열 동물, 그러니까 뭐 사람이나 고양이나 강아지들한테는 전혀 해가 가지 않는 그런 친환경 약들만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써서 아주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내병성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면역력이 되게 잘 길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식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병성을 기본적으로 길러주려면 뭐 평소에 통풍도 잘 시켜주고 해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물도 제때제때 주고 이러면서 식물의 내병성을 길러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목초액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목초액을 물에 이렇게 희석해서 식물에 평소에 주면 흙 속을 조금 깔끔하게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내병성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서영님의 질문인데요. 반려식물을 집에 들이는 규칙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꽃집에서 일반인이 키우기 어렵다고 하시면 주저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보 때 제가 이런 방법을 썼는데요. 제가 정말 키우고 싶은데 정말 어려워서 넌 분명 죽일 거야 이런 식물 하나랑 그리고 얘는 정말 누구나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물 하나를 같이 들였습니다. 그럼 저거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습니다. 반려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초보 가드너분들 그리고 이미 많이 키우고 계신 중수 가드너분들께도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로 지치는 시절인데요. 반려식물과 함께 잘 이겨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